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원천 징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홈택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에 신고 납부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세금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원천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신고를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기의 기본 정보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서에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간이세액인지 중도퇴사분인지 이런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와 총 지급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 캡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소득 말고 다른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이라든지 그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그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근로소득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앞페이지에서 이제 그런 메뉴만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체크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을 체크를 하는 경우에 여기 해당하는 항목이 그전 페이지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과 금액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로소득은 특별하게 부표를 입력하는 소득이 아니라서 그냥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기타 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중에서도 서와 골동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그런 기타 소득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부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로소득은 부표를 작성할 게 없기 때문에 금액만 저장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신고 제출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입력한 총합계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저장 후 다음 버튼을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내용 요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요약을 보셔가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신고를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접수증을 프린트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신고하는 그 화면에 신고하기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이번에 신고한 내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 란에 납부서 출력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납부서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서를 조회하시게 되면은 거기 안에는 가상 계좌번호와 전자 납부번호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그 사이트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를 전부 다 신고를 하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 없이 회원가입 없이 납부가 바로 가능하시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홈택스 신고 정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홈택스 접수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내가 소득세 신고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납부 내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신데 거기에서 납부 번호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년징수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